JTC입니다. JTC. 자,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2만 원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10개월 내내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전저점 9,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왔다라고 해도 강하게 하방을 압박을 받고 주가가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투바닥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권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동종목은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동종목이 2만 원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상장하기 이전에는 장외에서 가치가 제대로 인정이 안 됐잖아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냉정하게 판단을 받는 겁니다. 자, 네가 자산이 얼마니? 잠재자산이 얼마니? 잠재자산을 딱 보니까 이거는 올라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이 종목은 다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잠재자산을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냉정하게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수익률, 이런 수익률이 바로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동종목 JTC,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라고 해도 잠재자산을 판단해 봤을 때 동종목은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아직까지는 더 받을 구간이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